해방이야, 해방. 해방. 여기 이제 블루라이트 받는 사람 진짜 저렴하다. 제일 재밌는 거 명량 핫도그 같다. 고제도산 꽤 괜찮은 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자가격리 해제되는 날이에요. 어제 코로나 2차 검사를 받으러 갔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오늘 아침 7시 55분에 이렇게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음성이래 이러면서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아빠 나 음성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시간쯤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순지인이 2021년 4월 19일로 자가격리 해제되어 정오 이후부터 일상생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자가격리 끝나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나 양성이 나오게 되면 거기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저희 폐기물을 다 이제 직접 수거하셔야 된대요. 2차 검사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음성으로 나왔을 시에는 일반 쓰레기로 저희가 똑같이 버릴 수 있어요. 대신에 폐기물 봉투는 소독제를 뿌리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격리 해제 후 어플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네요. 아, 이제 자가진단도 안 해도 되네요.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서 동사무소에 먼저 들리고 오빠 뉴욕에서 안경 샀던 거를 R을 여기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도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이걸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러 가볼까요? 우드야, 하미야. 우드야, 하미야. 너무 좋다. 어떡해.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네. 진짜 뭔가 해방이야, 해방. 해방. 2주 동안 우리 격리돼 있다가 그때 다시 버스에 떠올랐네. 그때. 아, 그러네. 일반 1,500원. 두근두근. 앉아 있을까? 오, 의자 봐. 저 생겼어. 장인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시다면서 돌아서 이제 출세라니까. 네. 이거 너무 반갑고요. 이것도 잘 어울리시네. 이게 여기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게 변색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입자를 넣어서 나눠붙은 게 기본적으로 이게 모노모에다가 이렇게 변색 입자를 갖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궈서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속도 차이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올라가서 이렇게. 네. 아~ 이거 트리벤션보다는 트리벤션 탑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청색광 있죠. 네네. 여기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자는 코팅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무색일 때든 색상이 들어가든. 네. 요거는 요 부분이 안 돼가지고 있는 거. 아.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 도수가 보면은 좀 높으시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압축을 몇 번 했다 이렇게 하죠. 거기에 뭐 네. 압축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거든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네. 제일 기본이 1.5부터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압축을 한 번에 다 무슨 이해하시고 네. 1.6이 두 번, 네. 6, 7이 세 번, 네. 7, 4가 네 번. 네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다 보니까 7, 4 이상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현존하는 렌즈 중에서 1.74라는 게 제일 얇은 거고 네. 이게 이제 변색이 되는 게 저희들은 세팅시키는 게 그레이로 일단 변색이 되면서 네. 보통 여기 이제 시중가가 한 40만 원 하는 게 양쪽 세트 금액이 네네. 저희는 여기 이제 16만 6천 원 이게 끝입니다. 네네. 여기 이상은 뭐 네네. 굳이 하실 필요는 뭐 이상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원래 요 마크 요거 트랜지션 클래식 돼 있는 요 마크가 네네. 원래 외국 브랜드에서 이렇게 그 변색을 처음 만드는 회사예요. 제일 공식 회사인데 호야라는 회사, 우리가 일본 호야나 도베트 칼자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네.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호야 뭐 네. 트랜지션, 네. 뭐 칼자이스 트랜지션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기술을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대대수는 1.6분밖에 없어요. 아, 네.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진짜 저렴하다. 체인점이 아시죠? 저거 그지만 160분 되는 체인점이거든요. 아. 어, 저렴한 거 추가
있습니다. 가공비라는 게 있어요. 7만 천 원? 7만 천 원 정도 받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일반 차량이 5천 원, 5만 원, 5만 원. 근데 이거를 내가 느낌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한번 돼. 봐야 돼. 이거 빼서. 오 대박 진짜 빠르다. 저도 이거 도수 없는 걸로 하나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빼주실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손으로 그냥 빼려면 잘 안 빼주고 나사를 풀어야 돼요. 나사를 계속 시켜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사를 해야지 좀 틈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잠궈놔는 거잖아요 나사로. 네 코도 다 빠졌네. 코도 양쪽에 제가 새로 요거는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요 코가 아니거든요. 이게 코가 안에 플라스틱 밖에 실리콘 피복이 돼야 되는데 네. 다 찢어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저 이걸로 그럼 같이 할게요. 도수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럼 네. 60 하시면 돼요. 네 그걸로 할게요. 실사할 필요 없어요. 욕실이나 네네 60에다가 아까 말씀 여기다가 5천 원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게요. 네. 어울리는 것 같지? 괜찮아요. 대학생 때 산 건데 저거. 대학생 때? 네, 한 6년 됐나? 아니에요. 오예. 오예. 맞췄다. 와 진짜 가요 괜찮다. 자 여러분 안경 알 맞추고 지금 나왔어요. 좋았어요. 진짜 싸던데요? 그치? 네. 완전 싸더라. 네 반값보다 훨씬 싸다. 여기 위에 2층 으뜸 안경인데 핫빙수 안 먹어도 되겠지? 핫빙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얼른 집에 가자. 마트 갔다가. 아 근데 너무 잘 맞췄다 진짜. 미국에서 저거 800불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16강에는 150불이네. 내 것도 맞췄어. 그러니까. 그리고 딱 모스코 단경인지 딱 알아보시더라. 그러게. 왠지 전문가신 것 같더라. 뭔가 느낌. 호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호야는 우리도 알잖아. 그러니까. 렌즈 쪽이니까. UV 필터 호야 유명하잖아. 거제도 브이로그. 뉴욕에서 거제도로 와서. 너무 왔어요. 래퍼다 래퍼. 명량 핫도그 같다. 한국 최고. 나 너무 행복해지. 오빠도 그래? 뭔가 어디 한 군데 갈 때마다 자이다야. 안경점 가서도 자이다. 편의점도 자이다. 마트도 자이다. 버스도 자이다. 그럼 내세요. 네. 투덜이. 나 이 사코스트도 먹고 싶어. 여보세요? 네. 네,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아, 홈플러스 도착. 도착. 어떻게 이렇게 딱딱이지? 네. 가서 요리 시작하면 되겠네. 가서 요리 시작해서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다. 지금 몇 시간 걸리나? 2시간 만에? 말이 돼? 2시간 만에 방송? 안정점에서 알맞추기? 딸기 타고? 아 그래 딸기 탔잖아 내가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장보고 마트에서 수영마트에서 장보고.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가 봐. 우리 내가 다 도착할 때 2시간 좀 되니까. 그리고 더 심지어 놀라운 건 진짜 뭐? 시골이야. 와 시골에서? 우리는 시티잖아. 그래. 와 도시에 있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한 30분 이제 빠질 거 아니야. 고제도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계속 좋다는 말밖에 안 하고 있어요.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버스 내려서 집에 가고 있는데요. 방금 홈플러스 아저씨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모스위트 앞에. 대박 여러분. 자 집 앞에 짜잔. 이거 들고 가자. 여러분 지금은 안경점에 가고 있습니다. 오 힙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그러니까. 오빠도 그래? 어. 맞아. 오빠 안경 기대돼? 기대돼? 나는 그냥 그런데 오빠 거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기대돼. 버스 봐. 그럼 앉아서 기다립시다. 뭐예요? 오빠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아닌데 사실일 뿐. 사실일 뿐입니다. 여튼 뭐. 신조어를 잘 만들어낸다 여러분. 고향에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얍! 안녕하세요. 염색으로 두 분 다 하셨고, 워낙 저도 되시라서 선생님은 일부러 캐도 네. 찾아 이렇게 구하실 거가. 네. 보십시오. 마음에 들어? 괜찮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볼까요? 이거 아주 받으시고. 괜찮네. 자, 한 번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낮에 이제 햇빛 날 때는 이제 선글라스 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일 태양을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느낌 있다. 예. 신기하죠? 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좋다. 딱 오빠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내일 똑같이 네. 다니시면서 연출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걸로 만들어놨습니다. 느낌 있다. 하겠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돈을 하셨으니까 선물을 하나 드려요. 이거는 김선인 방지 닦기. 네네. 김선임이 깊다 싶으면 이걸로 빨리 닦으세요. 네. 한 2-3시간 지속이 돼요. 네. 그래갖고 버리는 게 아니고 네. 200번 쓸 수 있어요. 와. 잘 쓰고 나서 넣고 네. 자꾸 잠가놓으셔야 돼요. 약품 무대이기 때문에 추가기 때문에 네. 마르면 안 돼요. 아, 마르면 안 돼요. 하나 3,000원짜리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내가 선물 드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 오빠 진짜 멋있더라. 근데 이거 변하는 거. 잘 어울려. 나 잘 어울려? 깔끔하게.